이번 비디오를 들으셨다고 해서 뭐 뉴럴 네트워크를 내가 더잘 트레인 시킬 수 있는 마법의 뭐 약을 갖고 있다 이건 아닌데요. 뭐라 그래야 돼?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 새겨두고 계시면은 뭐 살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뉴럴 네트워크는 컴백스하지 않다인데요. 컴백스 혹시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볼록 오목 함수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뭐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 볼록에 해당하는 용어가 컴백스인데요. 컴백스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컴백스는 왜 좋은지, 그다음에 지금 뉴럴 네트워크는 컴백스인지 일단 아니고요. 아무튼 컴백스 아니니까 내가 필연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얘기들을 좀 이번 비디오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데피니션입니다. 자, 간만에 수학적인 얘기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확률 변수 x 아니에요. 자, 어떤 n차원 벡터 공간의 어떤 부분집합 x에서 리얼로 정의되는 함수입니다. 이 녀석이 함수의 성질입니다. 컨벡스라고 언제 불리냐면요. 자, 정의역의 임의의 x에 대해서 x1, x1, x2 있다고 할 때, x1과 x2의 임의의 t에 대해서 tx1 더하기 1-tx2 했다는 것은 이 x1과 x2 사이에 임의의 점을 하나 찍어본다는 거죠. 그 임의의 점에 대해서 함수값을 찍어봤을 때, 자, 1차원에서 이렇게 함수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각점에 대해서 다 함수값을 다잴 겁니다. 어떻게 잴 거예요? 자, 이 점, 이 점, 자, 여기가 tx1 더하기 1-tx2인데 요 녀석에 대해서 자, fx1과 그다음에 fx2를 또 t 대 1-t로 내분을 시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y축이죠? 여기 t1 빼기 t면은 여기서도 t1 빼기 t로 그 거리 쟀을 때한 2쯤 되겠죠? 자, 이 점을 여기 요 점에서의 함수값과 비교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대충 이거 도형의 비례 반뭐 이렇게 그 도형 기하학적인 그림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를 왠지 쭉 잊고 싶으실 것 같고요. 요두 점을 잃으시면은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찍은 점이 tx1 더하기 1-tx2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점이 tx1 더하기 1-tx2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좌측은 연두색 값, 그다음에 우변은 파란색 값이라 가지고 컨벡스 함수가 만족시키는 성질은 뭐예요? 자, 임의의 x1, x2를 찍었을 때 둘을 쫙 그어, 그다음에 t 대1 대1 t 대1 빼기 t 내분점 그 만들어 가지고 내분점의 함수값이랑 함수점의 내분점이랑 비교를 해봐요. 컨벡스 함수는 파란색이 늘 위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질, 자. 이런 성질 말이 너무 복잡했죠? 자, 그 정수를 다 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수학적 정의는 현상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싶을 뿐이거든요. 어떤 현상을 정의로 만들고 싶었냐? 자, 이 곡선이 컨벡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자, 이거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임의의 두 x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자, 늘그 선분이 곡선의 위에 있다라는 성질을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방금 이렇게 직관적으로 얘기한 성질을 위에 정의가 잘 묘사한 것 같아 보이시나요? 뭐 이거에 동의를 하신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 좋고,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으신다면 조금 이번 비디오를 통틀어서 이 성질을 이게 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계속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1변량 함수로서 x 자 1차원에서 1차원으로 가는 x제곱은 컨벡스합니다. 왜냐고요? 자, 임의의 x1과 x2를 집어봤을 때자 임의 x1과 x2를 집어봤을 때 여기가 자 좌변은 여기가 지금 다 t를 0과 1 사이로 막 옮겨가면서 보면은 여기 각각의 요 y값들이 그 tx1 더하기 1 빼기 tx 제곱이 함수값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t를 옮겨가면서
이 점들이 의미하는 거를 살펴보시면은 그 fx왕 여기 우변의 그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t가 뭐 0.5라면은 그때는 좌변은 여기 이때 y좌표를 뜻하는 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우변의 y좌표는 여기에 찍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임의의 x1과 x2로 두 선분을 그었을 때늘 직선 선분위 위에 있기 때문에 컨벡스 성질을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은 컨벡스 함수가 아닌 건 뭐냐면요. 자, fx는 코사인 x 같은 겁니다. x1과 x2를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랬더니 자, x1과 x2 사이에 임의의 그 뭐야? 자, 임의의 점 여기를 뭐 이렇게 t를 뭐0.3 정도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 정도 찍힌다고 치죠. 그러면은 둘의 네 분점의 함수 값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파란색 값입니다. 이 파란색 값. 그다음에 초록색 값이 어디 있어요? 초록색 값은 이 함수 값의 이 내분이니까 이 밑에 찍혀있겠죠? 자, 이번에는 코사인 x는 초록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수학적 성질을 만족시키지 않고요. 그거를 직관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냐고 하면, 자, 두이 곡선 위에서 두 선분을 그었을 때이 선분 언제나 곡선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곡선 이 선분의 위에 있는 구간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뭐이 코사인 x는 컨벡스가 아닙니다. 하나만 아니다. 뭐이 정도면 됐겠죠? 자, 그러면은 이 컨벡스라는 함수를 왜 정의했을까요? 우리가 컨벡스라는 함수를 정의한 이유, 늘두 선을 그었을 때, 선분을 그었을 때늘 곡선이 아래에 있는 경우, 아래에 있는 요런 녀석을 지칭하고 싶은데, 이 녀석을 크게 그려보면은 직관적으로 이 컨벡스 펑션은 이렇게 볼 모양으로 빗살무늬 토개처럼 생겼습니다. 빗살무늬 토개처럼 생겼어. 그래서 빗살무늬 토개같이 생긴 녀석은 얘의 여기 X축, Y축으로 등고선 그려보면은 땡글뺑이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항상 타원형으로 이렇게 좀 그려지게 되는 녀석이거든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좋은 성질, 일반적으로 컨벡스 펑션은 최소값을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 최소값 언제 찾고 싶었죠? 루스 펑션을 W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고 싶었죠. 그러니까 루스 펑션이 만약에 컨벡스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좋게요. 그냥 이 글, 뭐야 이렇게 뭐야 이 볼처럼 볼 모양처럼 생겼으니까 언제나 이 볼의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을 찾아가기가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일단 컨벡스 펑션의 좋은 점첫 번째, 자, 글로벌 미니멈이 자 유니크. 여기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거는 그 다른 점들에 비해서 함수값이 더 작은, 이 함수값의 최소값을 달성하는 점, 그 점이 잠깐만 유니크라고 하면 좀 헷갈리겠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깊게 파져 있는 함수도 1.0이라서 플랫한 함수도 그두 점을 이으면은 내분점의 함수값보다 그 함수값의 내분이 그 등호로 부등호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으니까 그 부등호의 크거나 같다나 만족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여 있는 골짜기 함수도 컨벡스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유니크하다는 거는 한 점이 유니크할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유니크하지 않더라도 그냥 적당히 이 영역의 이렇게 값을 한 번만 가져가 줄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컨벡스가 아니면요. 이를테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유닉 글로벌 미니멈을 달성하는 점이 한 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고요, 컨벡스 함수면은. 자, 그래서 뭐한 점이건 아니면 여기 여러 점이건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냐? 컨벡스 함수의 좋은 성질 두 번째. 자, 글로벌 미니멈으로 수렴하는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옵티마이제이션에서 했던 스토캐스틱 그래디언트 디센트 말고요. 그냥 그래디언트 디센트 있잖아요. 이렇게 뭐 그래디언트 그냥 그래디언트 디센트 그다음에 뉴턴 스 알고리즘 모두 이 컨벡스 펑션에서 이 글로벌 미니멈으로 최대 함수값이 가장 낮은 곳으로 수렴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요. 자, 우리가 x, w의 함수로서 만들어졌던 이 로스 펑션 있잖아요. 자, 요 녀석은 w에 대한 컨벡스 함수입니다. 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의 그 위대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 그래서 이 컨벡스 펑션이라는 건 조금 더 데이터 마이닝 시간에 조금 더그 깊이 있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갑시다. 근데 우리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가 그 성능 측면에서 좋지 않은 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스코어를 만들 때 이렇게 그 리니어로 만든 게 아니라 W1, W2X 이런 식으로 뉴럴넷으로 만든 녀석은 W에 대한 컨벡스 함수인가? 자, 질문. 자, L. 자, 이를 두면 2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렇게 쓸게요. LW는 그래서 W는 W1, W2라고 했을 때 자. 민로스닥이 레귤러라이즈 한다고 치고 자,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자, 로스 함수 계산한 다음에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더했는데 이 fx가 wx가 아니라 뭐 w2 시그마 w1x 이런 식으로 만든 런리니어라고 쳐봐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w의 함수로서 만약에 컨벡스일 것인가? W 함수로서 컨벡스라는 건그 옵티마이즈하기 좋냐, 글로벌 미니멈을 W에 대한 글로벌 미니멈을 찾기 쉽냐 이 얘긴데 한번 살펴볼까요? 뭐 특정 W1에 특정 한 좌표를 갖고 오면 그 좌표 어떤 좌표에 대해서는 컨벡스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다른 영역을 보시면은 사실 보통은 넌 컨벡스하고요. 자, 이게 그 로스 서피스입니다. 그래서 두점 이었을 때 곡선이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 이렇게 로컬 미니마도 있는 것처럼 있을 가능성도 크고요. 사실은 훨씬 더 이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부분의 뉴런 네트워크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자,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과정 LW를 W에 대해서 최소화시켜 나가는 문제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아니고요. 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1차원으로 봤을 때막 이런 함수의 최소화를 이렇게 찾아 나가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자,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쓰든지 요기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건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지금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번 이터레이션 몇번쭉 하다가 멈추면은 대충 거기 웨이트 가지고 그냥 클래시파이어 만들면은 대충 동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학적으로는 잘 동작하니까 일단 상업적으로나 뭐 많이 써. 그렇지만 이 최적화 관점에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라는 그 네트워크 구조는 어떠한 로스 LW가 어떤 쉐입으로 생겼길래 넌컨벡스임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 알고리즘을 쓰다가 멈춰도 괜찮은가? 이거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뉴럴 네트워크로 함수 스코어 계산해가지고 로스 펑션 만들면 그 녀석은 W의 컨벡스 함수가 아니다. 자, 이거를 확실히 기억해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서머리하고 단어 마무리 짓겠습니다.